스테이! 어디 가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저희만의 구역, 저희만의 구역에서 우리가 아주 너무나 아끼는 스테이와 함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행복했다는 그 마음을 뭔가 우리 스테이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와 이제 한 명 한 명 아이 컨택이 하고 싶어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제가 쳐다본단 말이에요. 쳐다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이 사람들과 꼭 계속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든단 말이에요. 너무 오글거린다. 와, 스테이에게 저희가 받는 영향이 있는 만큼 저희도 스테이에게 많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굉장히 많이 노력할게요. 항상 저희 옆에 쭉 있어주세요. 그리고 가끔 우리 스테이가 저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창빈아, 너 날개 어디 갔어? 그럼 그 앞에서 너무 듣기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웃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빈이의 날개가 어디 갔는지 알겠어요. 바로 제 앞에 있었어요. 이름은 스테이. 근데 우리 스테이 날개는 어디 갔어요? 응? 우리 스테이 날개 어디 갔어? 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쉼터 같은 존재라면 저도 여러분들께 정말 쉼터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억지로 행복하려 하지 않아도 저로 인해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제가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노력할 거고요. 물론 넘어지고 상처가 날 때도 있었지만 그냥 툭툭 다 털어내고 일어났을 때는 내가 상처를 받았었나 아팠었나 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을 쭉 둘러보니까 스테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울고 싶지만 그래도 스테이한테 되게 뭔가 내가 약해 보일까봐 이제 스테이한테 정말 든든한 마음도 보여드리고 싶고 멤버들 8명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달릴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꼭 우리 스테이랑 열심히 달려서 가봅시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스테이 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노래하는 스트레이키즈의 승민이가 될게요. 지켜봐주세요. 스테이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함께 해주세요. 스테이 많이 사랑합니다. 아, 너무 긴장한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다행이네. 고마워요 스테이, 사랑해요.